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비가 한 이틀 온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침인데요. 꽃이 피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은 막 빠르게 꽃 구경 좀 한번 해봅시다요. 자, 요거는 왕관 골무꽃이에요. 꽃이 요렇게 핍니다요. 하나 더 피었어요. 전체 모습은 이렇게 퍼져서 요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꽃이 피는 게 끝에서 요렇게 네 개가 요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신기하고요. 요건 마우스 이어 비비추인데요. 작년에 요렇게 키운 건데 조그만한 화분이에요. 요 화분에서 월동을 했어요. 참 이쁘게 요렇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비비추과 꽃이 입장도 참 예쁘지만 이쁘지요. 그 다음에 요거 솔라리 피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심었는데요. 하나는 꽃대가 안 올라오고 두 개만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유 너무 예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잘 키워야겠어요. 솔라리 저는 세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었어요. 아유 높은 산에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솔라리가 피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요거 푸른 눈동자의 수국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여기 참 예쁘죠?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는 꽃도 있는데, 이게 또 겨울에 판매할 때 이렇게 사놓은 건데, 아이고, 이것도 참 예쁩니다요. 요거는 한탄강 꽁의 달인데요. 작년에 심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 요거를 저기 뭐야, 이렇게 한 포트 심어 놨는데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화분이 크니까 이렇게 많이 번지네요. 이런 식으로 월동을 잘 했답니다. 미모사 씨가 떨어져 갖고 여기저기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노루오줌이 저희 집엔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요건 작년에 꽃을 못 봤어요. 요건 다른 색이네요. 아이고야. 요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 지금 이제 막 개화를 합니다. 꿀풀인데요. 요게 굉장히 달아가지고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요것도 그런대로 또 이쁩니다요. 초코코스모스인데요. 가을에 되면 이게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꽃 한번 보세요. 요렇게 핍니다. 지금 입장만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요걸 몰라서 저기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렇게 핍니다. 굉장히 예쁩니다요. 쪼꼬 코스모스예요. 요렇게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 덥거나 장마가 지면은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찬바람이 살살 불면 그때 다시 피어요. 엄청 예쁘게 핍니다. 많이 핍니다. 코스모스 피듯이. 자, 요렇게 쪼꼬 코스모스고요. 요거는 선홍초예요. 아이고 키가 좀 커가지고 조금 요거 요 아이가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문빔 노란색. 요거는 스토케시아.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노 오공국화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요즘 옮겨가지고 약간 좀 활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건 백두산 금매한데 요즘 이렇게 철을 잃고 이렇게 한 송이가 올라왔네요. 벨가못이 요렇게 핍니다요. 벨가못 구경 그 꽃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나오는 게좀 그렇죠. 여기 벨가못 요렇게 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 벨가못. 색깔이 요렇습니다. 벨가못도 색감이 조금 좀 다릅니다요. 요거는 연핑크 벨가못이에요. 요거는 알리움인데요. 꼭 여기 루비 반지처럼 요렇게 생겼죠. 굉장히 꽃은 적어요. 요것도 알리움인 그 팔았었는데 제가 딱두 개를 요렇게 심었네요. 조금 한 다섯 개나 심어야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요거는 섬초롱. 섬초롱 꽃은 많이 뭐 보셨죠?
허드레지게 뭐한달 넘게 피고 있는 락스퍼, 보라색, 하늘색, 흰색, 연핑크 이렇게 네 가지가 뭐온 마당에 피고 있습니다. 요거는 겹처럼 꽃인데요. 자, 이렇게 겹으로 피어서 이것도 그런대로 또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피고 있고요. 자, 꽃이 이렇게 지고 나면은 씨도 씨 받으려면은 요걸 따면 안 돼요. 씨를 받으시는 분은. 근데 이제 조금 지저분하시고 씨를 안 받으시는 분은 요것만 요렇게 따내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좁쌀풀이 피고 있네요. 요즘 요렇게. 요게 좁쌀풀이에요. 좁쌀 알갱이처럼 생겼나요? 백합이 지금 피려고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빨간 백합, 레드 오닝, 저거는 벌써 졌네요. 요건 비댄스, 바이댄스, 비댄스 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솔채가 하얀 솔채가 있네요. 저희 집에 이렇게 하얀 솔채, 루비 솔채, 요거 캔디, 화이트 캔디 이렇게 꽃 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네요. 리아트리스예요. 리아트리스가 이게 화형이 길게 이렇게 핍니다. 실패랭이에요. 저희 집은 실패랭이가 지금 이렇게 한창 피고 있어요. 이게 요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요건 솔라리움. 요것만 보면 아주 작년에 요거 생각납니다요. 빨간 거, 저 아이는 몽키틀이라는 아이고요. 쿠페아, 저 보라색이요, 요거. 요거, 엄청 피고 있습니다요. 엄청 피고 있어요. 그쪽에 하얀색 있죠? 저거는, 아유, 세이지인데, 세이지. 아유, 왜 이렇게 입에 돌면서도 안 나오죠? 저쪽 러시아 쪽, 그쪽 저기 세이지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폭죽처. 폭죽처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네요. 담배초, 깐비, 글룩시니아. 글룩시니아가 할착이 돼가지고요. 계속 펴주고 있어요. 요거는 싹서름. 요거는 을려비비추. 요거는 소리야. 하우스 안에 거 한번 볼게요. 요거 어저께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요거 이게 저기 뭐야, 촛불행초. 자꾸 입장이 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흙도 너무 안 좋아 보이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했어요. 이틀 정도 비가 오니까 이틀 정도면 활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다 털고 했어요. 앵초는 여름에 저 장마에 여름에 요게 여름 앵초긴 하지만 아침에 물을 주잖아요. 아침에 물을 주면 그 일반 포트, 여기 일반 이 포트에서 다 그냥 말라갖고 저녁에 또 이게 막 저녁 때그 되면은 이게 축축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냥 해보자 싶어서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저께 했어요. 밤에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했어요. 천국의 계단 예쁘죠? 요것도 했어요. 요거 미니 삼비장이. 요거는 뭐 거의 좀 남겨놓고 했고요. 요거는 좀 하려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자, 요건 체리 로즈라는 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건 장미설란 고야인데 꽃이 안 피었네요. 자, 요거는 야쿠시마 꽁의 다리예요. 어우, 엄청 잘 자라요. 이게 야쿠시마 꽁의 다리가. 저 요거 그 하나 그 언니들 심부름으로 가져온 거 분갈이 똑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거의 그 끝부분에 있죠. 거기만 살짝만 흙을 놔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럭저럭 괜찮게 이렇게 활착이 잘돼 가네요. 요것도 그렇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삼총사가 여기 분양 가려고 활착하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보면은 아유 진짜 요즘 제라늄이 많이 피긴 합니다요. 지금 얼른 피워야 돼요. 이 아이를 피크라화를 아직 분갈이를 못하고 이렇게 있어요.
분갈이 해서 활착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요것도 좀 시원찮아갖고 새로 분갈이를 했어요. 이 아이는 아주 뭐, 갈것 같습니다. 요거 병아리란. 자, 요거요. 아이고, 예쁘죠? 이렇게 늘어지는 멋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활착만 잘 시켜놓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 이거를 그 겨울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그 굽은 있는 상태로 하면은 제 생각인데요. 활착이 잘될것 같은데, 그때는 또, 이게 다 잘라가지고 잠을 재워야 되잖아요. 이게 참, 한번 활착하고 나면은 겨울잠 잘때 건드리질 않으니까 좋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한 번은 활착을 해야 됩니다. 하우스에서요, 비가 오면은 요 정도로 이렇게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장마에, 비를 안 맞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저기, 다육이 있죠. 요 정도로, 요 정도밖에 안 받고, 바깥에는 비를 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도 그비올때 장마 기간에 그 목마가렛이나 이런 게막그 저기가 안 돼갖고 죽은 게 많았죠.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여기 약간 풍치고 요렇게 두둘하고 여기만 비를 안 맞아요. 장마 때 여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제라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안 맞는 거를 제가 요렇게 보관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그 면적이 얼마 안 돼요. 비를 안 맞는 면적이. 나머지는 그냥 비를 다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근데 요런 통로에 드릴 수도 없고 요런 실정입니다. 여기 그 저기 제라늄이 있어가지고 비를 맞으면 안 돼서 하나 빼고요. 자, 이렇게 있고 스파크 베고니아가 이런 식으로 지금 꽃대를 올려주려고 하고요. 요즘 제일 많이 피는 게 풍노초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세상 만났습니다. 풍노초, 토끼사리 이렇게 이제 꽃 2차 꽃 올려주려고 많이 맺었어요. 이렇게 하고 풍노초, 가을테리아. 아, 이 아이 정말 매력 있죠. 이게 좀 보세요. 꽃좀 보세요. 이렇게. 요 화분에서 월동을 했답니다. 요거요. 참, 요. 자, 목지손이가 아주 힘들게 요렇게 지금 활착을 하는 모습이고요. 소리야. 그다음에 요거는 이소토마라는 아이인데 정말 꽃 오래 피고 있어요. 아이고, 한두달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토마. 근데 약간 좀 웃자랐어요. 이렇게. 풍접초. 아유, 이 아이 진짜 폭풍성장을 합니다. 이렇게요. 블로그에 봤는데 어떠신 분이 막 이렇게 나무만해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꽃이 이 풍접초는 이제 마지막 이제 휘날레예요. 이제 조금 좀 있으면 장마지면 이 아이가 이제 꽃을 안 올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가지치기를 싹 해주면 11월 달부터 빠르면 11월 달부터 다시 개화를 하면 지금 이맘때까지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요. 요게 풍접초요. 겨울꽃이라고 블로그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건 싹소름. 요거 하하 참. 요거 미니 수구. 제주 달개비가요. 끝에 이렇게 이제 다 지고 안에 있죠. 줄기 잘라낼까요? 어쩔까? 굉장히 많은 분이 이걸 문의를 하셨는데요. 안에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어요. 안 잘라내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 잘라내기를 잘하셨죠? 끝에는 이렇게 이제 지고 있고요. 안에 이 나무에서 이렇게 막 저기 하고 피고 있고요. 요거는 버버리스라는 거예요. 꽃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또 요거는 부처꽃인데, 아이고, 정말 꾸준하게 이렇게 피어줍니다. 부처꽃. 자, 이렇게 해서 있고요. 요거는 피로테 퍼플. 자,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요거는 그리스 초롱이라고 하는 건데요. 4,000원짜리였었죠? 아유, 꽃 많이 핍니다요. 어쨌든 간에. 요거 이제 저요. 씨를 받을까 싶어서 지저분하지만 저도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스 초롱. 요거는 애기 찔레잖아요. 애기 찔레인데 꽃이 세 번째 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얘는 그걸 많이 메고 있어요. 마늘 액비를요. 자, 안에 이렇게 누렇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제 요것도 이제 꽃 지고 나면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액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요. 그다음에 요거 루비버들 저 이제 꽃 피어요 이렇게요. 다른 댁에서는 벌써 꽃다 피었죠. 여기 많이 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요렇게. 그다음에 초아는요 햇볕 나면 오후에 많이 피고 있어요 저도. 근데 한 번도 못 보여드렸네요 초아. 그리고 요거는 눈 숫잔데 보라색. 손가락 다섯 개 이렇게 펼쳐진 것 같은 거, 요거는 핑크색 이런 식으로 피고 있고요. 한번 또 나가 볼까요? 우산을 쓰고요. 풍노초 정말 오래 피고 있죠? 이거가 그 마늘 액비 먹고서 요 꽃을 다시 올려주고 있어요. 요것도 뭐 수시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 와이죠. 조금 좀 힘들어 하고요. 요거는 사계보루니아인데요. 요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구독자님이 선물해 주신 건데요. 꽃이 정말 오래 핍니다. 그때 봄부터 해서 지금까지 피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뭐 꾸준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사계보루니아요. 그다음에 요거 지금 그거 중이에요. 요거 활착하는 중이에요. 요거. 그거 뭐죠? 이거 팝콘 베고니아. 그다음에 요렇게 가시게 되면 뭐 제라늄들 많이 지금 제가 요거 여기 하고 요거는 다육이에요. 요거 아주 정말 오래된 건데 한 7, 8년 키웠어요. 매동이라는 저기 다육인데 이게 지금 뭐잘 보이진 않는 다육이에요. 오래전에 그런 다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라늄들 이렇게 피고 있고요. 꽃기린이 이제 그 안에 거실에 들였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상태가 막 겨울에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 거실에서 제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마늘액비 한 열흘에 한번 정도로 해서 한세번 정도 먹었어요. 이제 꽃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이제 겨울에도 올려요. 얘가. 엄청 좋아졌어요. 입장 좀 보세요. 완전히 초록초록. 이게 요렇게 내려가지고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렇게 밑에 보이시죠? 이게 거실에 있을 때 이랬었거든요. 근데 병이 온 거는 아닌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마늘 액피를 아이고 액피 좀 먹어봐라 해서 했더니 세상에 요렇게 좋아졌답니다. 이제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럼 이제 고만 먹여도 돼요. 여름에 꽃길이는 박하게 키워도 잘 자랍니다. 구분 가시나요? 요랬었어요. 입장이. 아주 그냥 탄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아집니다. 마늘액비요. 세상에 옆에서 팝콘이 너무 예쁘게 튀기고 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구야. 이거 봄에 활착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물을 확 껴서 키우시면 됩니다요. 자, 파양당에서 온 아이예요. 얘좀 보세요. 진짜 허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우리 그 앵초들 보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위에는 골든벨 수선화, 뒤에는 향기 부추예요. 향기 부추 이렇게 해서 잠자는 지금 중이에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물 주고 있어요. 보름에 한번 정도. 요것도 이제 잠자러 가기 전에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요거 요런 모습도 한번 보셔야죠. 자, 요거요. 콜지컴. 요거는 그거 수 저기 그거 뭐죠? 냄새 나는 거 후리지아. 요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있다 캐려고 해요.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요건 요렇게 캐놨어요. 조금 더 있어야지 구근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기운을 다 이렇게 보냅니다. 조금 더 있다가 바짝 마르면 그때 캐세요. 자, 요렇게 해서 있고요. 이거 시클라멘 삼총사 요렇게 잘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자 한번 보십시다요. 이거는 제가 씨앗을 뿌린 건데 꽃 아직 한 번도 안본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있어요. 요건 두 개는 저긴데 하나는 제가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요거는 씨앗을 제가 뿌린 거예요. 지금, 아유, 이게 오래됐어요. 2년. 꽃을 아직 못 봤어요. 보통 2년 돼야지 꽃, 첫 꽃을 본대는데, 이거 꽃을 못 봤어요. 아직. 요거는 이제 산 거고. 구근 많이 자랐죠.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마늘물을 조금 먹였더니 잠을 안 자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거 저기 저 파카 앵초는 여름 앵초네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꽃이 피네요. 한두달 정도 피고 있어요. 이게 여름 앵초입니다. 파카 앵초. 그다음에 요거 별가감이 정말 꾸준하게 피고 있어요. 요거는 은배초. 얘도 꾸준하게 피네요. 정말 꾸준하게 핍니다. 많이 번식했죠. 이게 여기가 다 덜어나 있었는데 지금 꽉 찼습니다요. 요거 목마가렛. 얘가 제가 그 처음 키우는데요. 이거 용의 머리. 지금 씨가 이렇게 다 됐어요. 씨를 받아보려고 자르질 않고 있는데 요렇게 노리끼리 해갖고 요렇고 있어요. 요거 이총사가 나란히 요렇게 노래져 있어요. 요것도 마늘물을 한 사발씩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거 상록구졸초인데요.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래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금오초. 자, 요렇게 해서 피고 있고요. 산행두가 지금 막 빨갛게 있고요. 아이고, 이게 또 넘어갔어요. 이게 야옹이가 넘어가갖고 제가 이게 두 개를 잘랐답니다. 이게 좀 보세요. 아까 저 잘린 게 아니라 부러졌어요. 부러졌어요. 이게 그 어떻게 뭐 자기네들끼리 여기서 싸웠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휙 넘어가 있는데 이 아까운 꽃이 두 개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놓고 있어요. 자, 아이고, 수국 진짜 흐드러지게 피고 있죠? 이거요. 이거는 제가 키우는 산수국. 그다음에 요거는 새로 사온 미국 수국. 미국 산수국입니다. 요거는 크리스마스 부시. 엄청 빨갛죠? 요거는 목마가렛인데요. 이렇게 뼈대만 남았어요, 지금요. 이거 지금 꽃이 새로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수국 꽃이 적는데 어떻게 자르나요? 했는데 꽃대를 자르시면 돼요. 여기 꽃대를 이렇게 잘랐죠? 이게 만약에 꽃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있는 이 입장 있죠? 요거를 포함해서 그 밑에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거를 여기 꽃대를 여기를 자르게 되면 여기 마지막 잎에는 그게 안 나와요. 새싹이. 그러니까 꽃대가 이렇게 물리면 첫 번째 그 있는 입장 있죠? 그거 아래를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수국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잘라놨더니 지금 새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이거 아마 꽃을 다시 볼 거예요. 제가 빨리 잘랐어요. 봄에 온거 이제 꽃 이렇게 잘라놓은 거거든요. 자, 수국은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요. 꽃진 수국이요. 체리 세이지, 한입 세이지. 아, 온도가요. 이게 그 밝은 게 온도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요. 빨간색이 이렇게 없어져요. 이렇게 피어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해마다 키워보면 여름으로 이렇게 피는데 나중에 약간 좀 선선해지면 여기에 빨간 게 생겨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자, 이거를 여름에 장마가 지면 얘가 꽃을 좀덜 보여줘요. 이거 가지치기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장마 질때 가지치기 하시면 제일 좋아요. 잘라서 원하는 수형 있죠? 원하는 위치에서 잘라갖고 삽목 해보세요. 너무너무 잘 돼요. 삽목이. 요거 자르셔가지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나무가 이제 길이가 길어서 여기를 이렇게 자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요런 데에서 요런 게또 자라요. 요게 자라요. 그래가지고 찬바람 불면 꽃이 서리 내릴 때까지 또 피어요. 봄부터 지금까지 폈잖아요. 근데 여름에 장마지면 약간 이렇게 꽃이 안 피어요. 색깔도 이상해졌죠.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장마 지면 이게 잘라서 삽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키우시면 돼요. 한입 세이지요. 와, 이거 너무 이쁘게 피는구나. 자수정입니다. 무늬 자수정. 자, 이렇게 피고 있고요. 치자. 아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치자 꽃이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그냥 너무 예뻐서 사갖고 왔던 구스베리 입고 있어요. 이건 폴스타 향수고, 그 다음에 이건 담배초입니다. 담배초예요. 우리 집에 요거 자금성 3시와 온 천지에 떨어졌던 거 여기 꽃이 나고 시작합니다. 한번 사다가 심어 놓으면 그 이듬해는 뭐 여기저기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핍니다요. 요거는 저기 뭐야 절구에 심어져 있는 바이솔이고요.
요거 오이풀 여기서 월동했어요. 요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라디올리스가 묶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쓰러지네요. 자, 요거는 8,000원짜리 고 산수국인데요. 이름이 자꾸 구레나의 산수국. 요렇게 여기 하나 여기 지금 폈는데요. 정말 새빨갛습니다. 요거 구레나의 산수국 요거 괜찮네요. 보니까. 그리고 옆에 수국을 일찍 사왔던 수국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잘났죠? 여기요? 여기? 여기 잘났잖아요. 새순이 나와서 꽃을 맺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번볼 수가 있죠? 아이고야, 우산 써야 될것 같습니다. 아나벨 수국인데요. 이게 루비 아나벨인데 핑크 아나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햇볕 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라는 산딸기인데요. 많이 열렸죠?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이렇게 뽑아놨어요. 버리기도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 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솔채. 솔채가 아직까지 피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씨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와인컵 지손이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걸어놨어요. 핑크색이 예쁘죠? 등산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시라고. 그놈어, 이게 좀 보세요. 아이고, 엄청나게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요런 것도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포천 존바이 소리예요. 생명토로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3년째예요. 길이는 한 4, 5cm 됩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요.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예요. 자, 이쪽은 루드베키아가 이제 꽃을 피웁니다. 이거요. 자, 루드베키아. 이것도 한참 피죠? 자, 바이솔들.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요건 나타샤 후룩스입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아, 요거 헬레니움 뷰티. 아이고, 요것도 참 예쁘죠? 작년에 요거 8,000원인가 주고 사다가 심었는데요. 헬레니움 뷰티라는 건데, 어우, 예쁘죠, 꽃이. 자, 요렇게. 참. 그리고 요거 비누 꽃이 지금 피려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 잘 돼요. 파리가 거기 앉았네요. 요거 그 바늘꽃이요. 요거 크리스마스 버닝이라고요. 키가 요렇게 나지막하게 자라는 신품종이에요. 요게 바늘꽃 구매를 하실 때 신품종 크리스마스 버닝이라는 게 있고요. 또 예전 기존 큰게 있어요. 큰 거는 키가 막 1m, 저 어른들 막턱 밑에까지 커요. 요건 작은 요래 품종입니다.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작은 걸로 한번 구매를 해보세요. 키가 한 30cm 정도, 요 정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솔채, 아이보리색 솔채, 이쁘지요? 자, 요렇게 피고 있고요. 또 요거 그 옆에 거는 터리풀이에요. 분홍 터리풀. 달리아가 지인님이 주신 건데 제가 나눔을 몇분 해드리고 저도 요렇게 우리 집에 달리아가 잘안 돼요. 그래서 두개 요렇게 심어봤는데 꽃보를 맺고 있습니다. 요거 채송화. 하이베리쿰 작년에 그 거기에서 잘안 됐잖아요. 항아리에서 다시 사다 심은 거예요. 여우꼬리 맨드라미. 요거는 그 신품종 디기달리스. 아주 햇빛이 더 강해야지 예쁜 색이 나올 텐데요. 우리 집에 햇볕이 부족해서 색감이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에렌지움. 진짜 신비로운 거 완전히 청색이 들어와야지 아주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씨 받으려고 요렇게 작약 씨 받으려고 요렇게 하고 아직 있고요. 화살꽃 한달 넘게 꾸준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고요. 아, 요거 피었네요. 요거. 아이고, 요거 이름이. 아우, 요게 이름이. 아, 요거 찔레 가끔 가다 이렇게 핍니다. 그리고 요거 원평 소구. 아, 이거 두 번째 피어요. 요거만 세번 1년에 봅니다. 꽃 피고 나면 아예 싹 잘라줘야 돼요.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핍니다. 요것도 싹 잘랐는데 이만큼 또 자랐어요. 꽃이 지고 나서 아예 밑에 그냥 쌍, 그 뿌리 있는 위에를 싹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이 자랍니다요.
그다음에 요건 나리 꽃이고요. 요거는 해 달맞이 꽃이에요. 요것도 이제 요렇게 이제 꽃이 지잖아요. 어느 정도 지면 싹 잘라야 됩니다. 우리 집요 봉숭아 처음 피었어요. 장미 봉숭아. 요거는 하늘 바라기예요. 요거 엄청 예쁘죠? 작년에 6,000원짜리 이거 사다가 아이고야, 이게 6,000원이에요 했던 그 아이인데 아유, 지금은 뭐 6,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월동 잘하고 이렇게 잘 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핑크 숫잔데. 요거 의정부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심었어요, 벌써. 요거는 붉은 숫잔데. 요건 블루 숫잔데. 요렇게 세 가지를 요렇게 나란히 심어 봤답니다. 장미꽃. 이거 진짜 제가 십몇 년 키운 건데요. 작년에도 대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갖고 요렇게 세 대가 올라와가지고 지금 요렇게 해서 꽃을 요렇게 보고 있어요. 1년 내내, 땅장미들은 1년 내내 봅니다. 요거는, 바이치예요, 바이치. 요거 붉은 바이치인데요. 꽃이 졌는데 또 이렇게 한두 대 올라왔네요. 요거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끼와 드래곤.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분리를 안 했어요, 제가 요번에는. 작년에는 이거 자구를 떼어가지고 분리를 해가지고 여름에 가을에 그막 장마 끝나고 나서 활착시키다가 싹 그냥 몰살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그냥 이렇게 뒀다가 가을에 돼서 다시 한번 분리를 해볼까 싶어서 올해 그대로 뒀어요. 무릎병이 와가지고 이것 좀 한번 보실래요? 무릎병 오시는 거. 아이고, 이런 거는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무릎병이 오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요. 여기에 싹 와가지고 제가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지금 아직 약을 못 쳤네요. 약을 쳐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요 바이소리 무릎병 하루아침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요걸 다 뽑아 요쪽에를 다 뽑아내고 약을 쳐야 돼요. 아니면 이런 데로 막 전염이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벨벳 바이소리인데 특히 얘는 비에 약해요. 여름에 약해요. 여름에 벨벳 바이솔은 요거 저기 하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 집 마당에 대충 한번 둘러봤네요. 여기도 요렇게 잘 되고 있고. 아, 이거 물으셨는데 꽃지고 나면 어떡할까요? 이러는데요. 지저분합니다. 꽃이 필 때는 그냥 두시고요. 자, 요렇게 그냥 두시고 꽃이 지고 나면 저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면 또 요것도 이제 또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잘라내면 이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길이가. 자, 저는 요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답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원 한 바퀴 비 오는 날 돌아봤는데요. 꽃이 조금 좀그 바이솔이라든가 이런 거는 비가림을 지금 이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요.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비를 맞는 거는 비가림을 못하면 또 비를 다 맞아야 되죠. 저도 뭐 못해서 이렇게 다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침에 비 오는 날 아침에 한 바퀴 둘러봤어요. 꽃 구경하시라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